근데요, 이 채령 씨는 팀 내에서 빠른 판단을 맡고 있다면서요. 네. 그래서 네. 지금 채령 씨가 본인의 개인기가 재밌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. 제 개인기는 예? 정말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았다. 아~ 야, 진짜 리얼하다. 자, 그런 말이죠. 네. 말 나온 김에 그럼 채령 씨가 뻐꾸기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뻐꾸기 소리. 남편이 소소한 거. 소소한 거. 와. 해도 된다 안 된다. 조금 식상하다. 조금 식상하다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야, 리얼하다. 채령 씨. 좋아. 그렇죠. 오늘 하자. 강의도 식상하다. 강의. 진짜 개인기 없는데 하나. 소소한 개인기. 여러분들 관리 받으러 가잖아요. 얼굴 관리 받으면 눈 감고 있으면 이제 팩을 올려 주시잖아요. 그 실장님께서 팩 이렇게 올려 주기 전에 하는 멘트. 차갑습니다. 끝이에요. 예, 차갑습니다. 그거. 안 하는 게 더 나았다. 안 하는 게 더 나았다. 아, 이럴 거면 개인기 안 하는 거야. 식상한 게 안 하는 거보다 낫다, 그게. 형도 하나 해봐. 저는 그러면 코끼리 소리 한 번. 아, 코끼리요? 어, 코끼리. 네. 네. 자. 우와. 어때요? 우와. 어때요? 우와. 우와. 이건 진짜 신기하다. 어때요? 감흥 없다. 감흥 없다. 감흥 없다. 잘한다. 감흥 없이 코가 있길래 뭐래. 잘 보시네, 세룡 씨가.